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생명을 잃기 쉽상이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허기 역시 달래야만 합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스파이크를 설치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곳은 발로란트 아이스박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표류당했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로란트 아이스박스 생존 전문가 제트 선생님을 모셨으니까요. 아이스박스는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먹히느냐 먹느냐 냉혹한 세계이지. 살아남으려면 좋은 요원들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요원들이 있나요? 보면 몰라? 내가 괜히 제트를 하고 있겠어요? 제트, 레이즈, 오맨을 하는 것이 아이스박스에서 살아남기 좋아요. 끝인가요? 아이스박스는 높낮이가 다양해서 우회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에 아주 유리하답니다. 저기에 사각지대나 창의물들이 보이는데 저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야생동물들은 영리해서 꼭 저런 곳에 숨어있어요. 그럴 땐 이 소바. 소바가 아주 좋아요. 충격 화살로 엄폐물 속에 숨어있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거지. 킬조이도 포탑으로 장거리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야생동물들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좋아요. 선생님, 혹시 저는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거 성격 급하시네. 아직 아이스박스 다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밤에 이렇게 딱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하늘을 쳐다보면 아이스박스 하늘에는 오로라가 아름답게 펼쳐져요. 자, 이제 앉아서 하늘을 감상해봐요. 땅이 눈사태예요. 아이스박스에서 일어나는 눈사태는 거대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 선생님! 선생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너무 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선 안 될 것입니다.